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오늘 소원전 경제성 조작 범죄 관련한 문재인의 연루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조사에 응했던 산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문재인과 청와대를 향해 참았던 분노의 감정을 터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과 관련 절차에 따른 정책을 요구하는 산자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이 문재인의 강력한 뜻이라며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줄 것을 겁박한 사실이 문재인과 청와대의 관계에 의뢰 해당하는 이들의 검찰 진술로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은 산자부 백윤구는 자신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상황의 최정점에 문재인이 있었음이 청와대 참모들 입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에선 청와대가 한수원이 보유한 설비 현황 조사표에 원전 폐쇄를 담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자 원전 증설 계획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등을 먼저 수정한 이후에 그러한 요구를 해달라며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 절차를 요구하자 청와대의 김모 행정관은 문재인의 머릿속엔 원전 폐쇄가 깊이 박혀 있다며 다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고 최이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법과 절차를 지키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려면 청와대에 들어오지 말라며 한수원 관계자들을 겁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는 한수원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자신들에게 불법 행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지시 등 연루를 감추고 한수원의 자발적인 참여인 양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들은 구두로 지시를 내리고 한수원에선 서류로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올려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발언 자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문재인의 강력한 지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뚜렷한 증거들입니다. 문재인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내의 에너지 전환 팀장이었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게 한수원의 관계자들이 원전 조기 강제 폐쇄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과 법과 절차 위배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몇 차례 보고서로 올려 보고하자 이들이 사실상 거들떠보지도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왜 주무기관의 정상적인 보고를 묵살했을까? 이것은 이들의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비이성적, 비합리적 행동 역시 그 배후에 문재인이 있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자신들의 불법적 지시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화로 지시하고 겁박하면서 자신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래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올리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청와대 내부 게시망에 댓글 형태로 원전 조기 폐쇄를 사실상 지시한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 이로써 문재인은 자신이 연루돼 있음을 보여주는 댓글 지시 증거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 입을 통해 문재인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음도 드러남으로써 문재인으로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백운규와 산자부 과장에게 너 죽을래 하고 한 발언도 바로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문재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우니 편법적으로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한 뒤 그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원전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역시 불법적인 원전 조기 폐쇄가 바로 문재인의 지시였고 문재인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근 공개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공소장은 공소장의 이름은 백운규 공소장이지만 사실은 문재인 공소장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요 관련 범죄 혐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모두
문재인을 직간접적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공소장엔 문재인 3번, 대통령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또한 공소장에는 산업부 관계자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문재인의 지시벽에 가로막혀 하소연한 것이 곳곳에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문재인은 산업부나 한수원에서 제기하는 원전 조기 폐쇄의 문제들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이러한 무리한 지시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끼친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감춰져 있던 자신의 혐의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문재인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위원회 자신의 측근을 심어넣어 감사를 무력화시키려 기를 썼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끝까지 버텼기에 망정이지 만일 문재인 측근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면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자 문재인은 이번엔 윤석열 압박에 열을 올렸고 결국 윤석열을 쫓아내려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다 실패한 정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상황 관련해 수사 중단 관련한 엄청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동 역시 문재인이 원전 관련 불법 혐의에서 빠져나가려 시도했지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원전 조작 범죄의 핵심 배후 인물임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문뜰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